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짜오싸는 이 두정 일당을 바미향기라는 룸사롱에다가 안배를 했었는데, 하지만 짜오싸니 떠난 지 불과 반 시간도 안 되어서 띵발허 일당 20명이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뭐? 저 3층에 제일 큰 룸을 짜오싸니 손님이 차지하고 있다고? 이 바미향기 룸사롱에 50명을 용납할 수 있는 대형 룸은 딱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그렇다면 그것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네 뭐. 야들아, 그 빌어먹을 짜오싸니 손님들 면상이나 한번 보자꾸나. 가자! 네, 이 양아치 놈들은 이미 지금 잘 녹고 있는 다른 테이블을 빼앗으려고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럼 뭐 이러한 룸 하나 때문에 시비를 거냐고요? 여러분, 종일이가 대학 입시 뒤에 이 화룡의 노래방에서 웨이터 알바를 몇 달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자그마한 노래방 안에서도 거의 뭐 맨날 싸움이 벌어졌었는데, 그때 제가 잘 관찰해본 결과 그 중에서 제일 많은 원인은 이 서로 쳐다본다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건데, 이 술에 취한 나그네들이 눈까지 히뜩히뜩 거리다가 아야 보게 하며 이 다짜고짜 주먹부터 날아가는 게가 바로 그 노래방 아닌데, 아니 다들 눈이 달려있는데 지 마음대로 쳐다도 못 보게 하다니. 그리고 바로 이 띵바이허 이런 경우가 두 번째였었는데, 서로 크고 좋은 룸을 차지하겠다고 이 다짜고짜 쳐들어가고 또한 아가씨를 서로 빼앗겠다고 죽어라 싸워대고, 왜 그 시절에 그렇게도 무식했는지 모르겠는데, 이어 띵바이허 일당은 3층으로 올라가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갔었으며 이 불부터 확 켰다고 하는데, 여러분 이 룸사롱이란 원래 어두컴컴한 환경이 되어야 이 놀맛이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지금 대놓고 아가씨 두 커다란 만두에다 손을 확 집어넣고는 이 콱콱 만져대는 놈도 있었고, 또 아예 뭐 자신이 무릎 위에다 확 태우고는 엉덩이에 손이 들어간 놈도 있는데, 이 불이 확 켜지는데 그러다 아 뭐야 언아야, 언아 불을 켰니? 빨리 못 끄게. 다들 갑자기 밝아지니 이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한 놈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들어오는데요, 그건 바로 띵바이허였었는데, 두 눈은 이미 개수스름해서 담배 한 대를 딱 물고는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너희들은 싹 다 나가라, 이 룸은 우리들이 써야 되겠으니 말이다. 좋게 얘기할 때 다 나가라. 그지야 루마니 놈들이 그쪽으로 바라보는데, 이놈들은 대가리 수도 엄청 많은데요. 저 룸이 문어구는 물론이고 그 밖에 복도에까지 꽉 막혀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아가씨들이 기겁하는 거였다는데, 왜냐면 이 띵바이허 일당 양아치 놈들은 맨날 와서 공짜로 자신들을 저였으니 말입니다. 또한 어디 또 그냥 노는 놈들이랍니까? 조금 있다가 이 양아치 놈들이 아가씨를 노는 방식이 나오는데, 이 띵바이허라는 놈이 이 쭉 둘러보면서 얘기를 하는데, 자 어디 보자, 이것들이 그래도 아가씨는 제대로 골랐네. 오케이, 여기 여자들은 남고 이 수컷들 빠져라. 거의 이미 금방 여기서 한판 철석철석이었었던 여자 없지? 혹시라도 이런 여자 있으면 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대충 훌루훌루 씻고 나오면 된다. 우리네들은 그러한 걸 따지지 않으니까 말이다. 뭐라고? 여러분, 이제 그 두청일당이 언제 이러한 대접을 받아봤겠습니까? 그 맨날 곁에서 조용하기만 하던 따즈도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였다는데, 너희들은 뭐니? 이 룸사롱에도 전후라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겠니? 지금 이게 우리 여기서 아직 잘 녹고 있는 게 안 보이니? 따즈가 한마디 하자 샤 요놈 보소, 띵바이허 일당들이 그 따즈 쪽으로 어슬렁 걸어오는데, 그러자 뭐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쪼에난 야바 진리 따라회 이것들이 성질에 참겠냐고요. 이 다들 발뜨덕 일어나면서 앞에 테이블에 유리채 떨이면 맥주병들을 이 잡아드는데 말입니다. 하지 말라. 누군가 말리는데,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이것들이 대가리인 두정이었다고 하는데, 이 두정이 또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면서 띵바이허를 보며 묻는데, 우리는 짜오싸니 모셔온 손님들인데 왜 짜오싼 그 누구들한테 멘트가 없냐 하고요. 그러자 말입니다, 짜오싼 그 여우같이 비열한 놈이 멘트 어디 있니? 개똥이다 그놈. 그 띵바이허라는 놈이 도끼눈을 부라리며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아바바 야바가 어떠한 놈이랍니까? 이 다짜고짜 벌떡 일어나며 도끼를 꺼내드는데, 하지마 이것들아 앉아라. 두성이 꽥 소리 지르는데, 이어 따즈 형님의 우리 많이 놀았다잉까, 이제 그만 일어나입시다. 뭐라고? 그 두성이 입에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?
따지고 왕동장이고 외난이고 다들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네 여러분들도 놀랐죠?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던 두정이 어떠라면 이미 맥주병을 확 날리며 스타트를 떼고도 남았겠는데 말입니다. 근데 이놈이 오늘 뭘 잘못 처먹었나? 이 따지 일당들은 다들 갸우퇴하면서도 툭툭 털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러자 이 띵바이허라는 놈이 우쭐해놨다는데 그렇지 그래 너희들 생각 잘했다. 너희들 오늘 이 아주 합당한 결정을 낸 거야. 하지마. 이 웬 시꺼멓거멓 번들번들 대머리에 왼쪽 눈가리까지 툭 터진 이놈이 그 띵바이허 앞에 딱 멈춰섰는데 그건 바로 야바였었는데 이 살기가 차넘치는 두 눈가리로 띵바이허를 쏘아보는데 네. 이 띵바이허라는 놈은 자기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나는 거였다는데 띵바이허는 이제껏 왜 이러냐 죽인 사건에만 참가하여서 이 별이 하나인데 야바는 어떻죠? 별이 수십 개가 달린 건 둘째치고 이놈은 산 사람을 가죽까지 벗겨낸 놈인데 전에 왕룡장을 사기친 그의 기사놈 사건 기억나시죠? 야바의 그러한 악랄함은 이 눈깔이 다 쓰여 있었고 그러한 걸 바라보는 띵바이허는 어떻겠습니까? 이 갑자기 찔쫄아서 다리가 풀리는 걸 겨우 다 잡고는 이 대뜸 대가리를 숙였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두 정이 얘기가 없었다면 요 놈들이 그 쪼에나 야바 진리 따로회의 상대가 되겠습니까? 이 놈들이 다 나가자 아휴 띵바이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였다는데 아니 저것들 저거 뭐야 어떻게 사람한테서 저렇게도 살벌한 살기가 느껴지는 거지 하고요 아니 근데 이 다시 생각해보니 저렇게 무시무시한 놈들이 왜 공손하게 우리한테 방을 내준 거지 이어 밖으로 다 나가자 따지도 물었다는데 두정아 너답지 않게 왜 그냥 떠나는 거야 하고요 이 한바탕 와다닥 뒤집어 놔야 너다운 거 아니야 그러자 두정이 피식 웃는 거였다는데 그 쪼싸니 말입니다 겁나 물러터지기만 한 것 같던데 어떻게 이 한계 지역이 큰형님으로 되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요번에 이 기회야말로 쪼싸니 진짜 실력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놈이 어떻게 나오나 우리 한번 두고 봅시다 이어 두정은 쪼싸한테 전화를 하여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요? 뭐가 어쩌고 저쩌요? 뭔 깡패 양아치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서 형님들을 내쫓았다고요? 그 두정은 당연히 띵바이허인지 뭔지 이름도 모르겠죠 두정이 얘기하는데 그렇다니까요 쌍꺼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랍니까 우리가 그래서 쪼쌍꺼의 이름을 댔더니만 그놈들이 개똥이라고 하던데 이 쪼쌍꺼 장춘시에서의 멘트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 두정이란 놈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 화를 슬슬 돋구는 거였다는데 아, 알겠습니다 두정 큰형님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는데 먼저 호텔에 돌아가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것들을 싹 다 밟아서 형님들 앞에 끌고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쪼싸는 씩씩 거리면서 다시 전화를 띠띠띠띠 걸었다고 하는데 조홍훈이 지금 카지노의 위기 있니? 뭐? 우리 신 한 명밖에 없어? 알았다 뭐 동네 양아치 놈들을 상대하는데 너희들 둘이면 되겠지 지금 당장 출발해라 나한테 먼저 와서 나를 데리고 이 밤이 향기 룸사롱으로 쳐들어가자 그리고 그 연장들을 챙기는 거 잊지 말고 말이다 그렇게 쪼싼 조홍우 우리신 이렇게 세 명이서 찾아갔다고 하는데 여 1층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웨이터한테 묻는데 야 간이 아직도 저 위에 있니? 하고요 오케이 내 이것들을 그냥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3층으로 뛰어 올라가서는 어나야 응? 대체 어떤 것들이 내 쪼싼이 멘트를 안 주고 내 손님들을 쫓아낸 건데 이 쪼싼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왔니? 쪼싼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보고는 이 두 눈이 휘두그레해졌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안에는 20명이 나그네들과 30명이 아가씨들이 이 다들 실 한어디도 없이 홀따닥 다 벗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50여 명이서 단체로 그냥 막 꼴리는 대로 끌어안고는 철썩철썩 있는 거였다는데 아까는 그렇게도 싫다고 질색하던 이 아가씨들도 이미 약에 쩔어서는 이 온몸을 막 비틀면서 즐기고 있는데 근데 이것들이 정말 콱 빵쳐난 쪼싸니 문을 다시 한번 쾅 하고 찾아 이 저쪽에서는 한 놈이 일어서는데 근데 이놈은 온몸에 청룡으로 문신을 쫙 했었는데 역시나 실 한 어디도 걸치지 않은 채로 돌아섰는데 에에
덜렁덜렁 있는데요. 내다 짜오사나 내 띵바이 허가 그놈들을 내 쫓았는데 어째 이 달토 아이들니? 그러자 이 다른 나그네 20명도 다들 몸에 실 한오리도 걸치지 않은 채로 우두루 일어나더니 이 긴 칼이며 권총들을 꺼내드는데요. 네, 사실 짜오사는 그냥 동네 깡패 양아친 줄로 알고 있었고 띵바이 허 일당인 줄 모르고 뛰어온 거라고 하는데, 아니 띵바허야 너였니? 에? 이 다른 천명부지인 양아치 놈도 아니고 너가 내 맨즈를 안 준 거야? 다른 놈들은 몰라도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 건데? 너희들 딸이 쇼즈라 다들 처음에 이 바닥에 발을 붙였을 때 누가 키워줬었니? 네, 이 띵바허이고 딸이 쇼즈이고 다들 제일 처음에 돈도 없고 이 맨즈도 없는 그냥 백수 양아치들이었다고 하는데, 또한 다들 감방에까지 갔다 온 놈들이라서 이 어디 취직도 안 되는 이것들을 짜오산이 키워 준 거라고 합니다. 그렇게 짜오산이 이것들과 도리를 캐고 있는데 이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요 눈앞에서 불빛이 반짝이는데, 네, 그 띵바이허라는 놈이 그시 홀따닥 다 벗은 채로 달려오더니 주먹을 쾅쾅쾅 하고 날린 거라고 하는데, 너 말 잘했다 이놈아. 이놈이 그 거북이 호구를 해놓고 이 눈물을 질질 흘려대면서 어쨌니? 에? 그래 우리가 불쌍해서 왜 이러는 죽여줬더니만 모든 죄를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워? 너처럼 의리 없는 양아치 놈이 뭔 맨즈 타령이야. 쾅! 그 띵바이허라는 놈이 한참 쪼싸를 냈다 까고 있는데 이 곁에 조흥우와 우리씨는 가만히 서 있는데, 아이고 아이고 쪼싸 이놈은 또 입안이 터졌는지 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조흥우야 우리씨나 너희들 뭐하니? 너희네 허리 뒤춤에 권총은 뭐 장난감이야? 이놈들 쏴라. 에이? 그럼 내 그 뒷일을 내 쪼싸니 못하겠니? 뭐? 하참. 그러자 말입니다. 이 벌거벗은 깡패놈들이 20명이서 이 긴 칼임의 권총들을 들고는 이 조흥우와 우리신한테로 다가오는데, 어이 함 해보게라고요. 네, 그러자 이 조흥우와 우리신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? 저기요 띵바이허 허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네, 이 두 놈은 감히 권총도 못 뽑고 이 말려대기만 하는 거였다는데, 여러분 이게 바로 위에 어떠한 대가리가 있으면 그 밑에 어떠한 부하놈들이 있다는 건데, 이 짜오산부터가 약해 빠졌는데 새놈이 이놈 곁에 붙으려고 하겠습니까? 이날에는 딸리 쇼즈도 없었고 그 띵바이허 혼자서 부하놈들을 거느리고 있는데도 찍소리도 못 냈다고 하는데, 필경 이 조흥우와 우리신은 그 쪼에난과 야바가 아니었으니 말입니다. 여그 띵바이허라는 놈은 계속하여 홀따닥 다 벗은 몸을 이 덜렁덜렁 거리면서 큰 소리를 제치는 거였다는데, 짜오산이 너 잘 들어둬래. 순수쌤이 죽고 위용친과 량쉬둥도 다 따라가니 어째? 이제 네 세상이 갔니? 내 얘기할게. 그 누가 강바지를 서든지 우리 상관 안 하겠는데 니놈만 안 돼. 어떻게 알아들었니? 그 띵바이허가 짜오싸니 멱살을 거머쥐고 요 딱 앞에서 삿대질을 해대자, 네, 이 짜오싸는 아주 그냥 뭐 죽을 맛이었다고 하는데, 아니 망신도 이러한 개망신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렇게 얼굴이 울퉁불퉁 시퍼렇게 멍이 든 채로 냅다 쫓기워난 짜오싸는 이 너무나도 어기 막혀서 이 밖에 그냥 멍하니 서서는 이 담배만 뻣뻣 빨아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이 눈치를 슬슬 보던 조흥우가 얘기를 하는데, 싼거 아까 그 루만이 너무나도 작아서 혹시라도 이 총싸움이 붙으면 싼거도 다칠까봐, 네, 네, 그래서 우리 그냥 꾹 참은 겁니다. 아, 아니면 우리 지금이라도 다시 올라가서 이 저것들을 싹 다 해놓을까요? 네, 조흥우가 너무나도 쪽팔려서 이 병명질을 해대는 거였다는데, 하지만 여러분 짜오산이 뭐 눈치가 없답니까? 그 조흥우와 우리 신이 이미 그놈들한테 찔쫄았다는 거 눈치를 다 챘는데 또 올려보내서 뭐 한답니까? 혹시라도 올라가서 또 그놈들한테 넓적 무릎이라도 꿇으면 이 더더욱 개망신이 아니겠냐고요. 아서라 우리 그냥 돌아가자. 짜오산 이놈은요 이 다짜고짜 핸드폰을 들어서 띠띠띠띠 어디론가 했었다는데, 딸이 쇼즈야 이제 이틀 뒤면 내 부친이 환갑인데 말이다. 그러자 저쪽에선 내는 시간 없다 이놈아. 에에에? 그러자 짜오산이 억울해 나는데, 아니 내 너를 보고 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고, 하지만 저쪽에서 요청을 하든지 말든지 내는 안 가 이놈아.
아니 그게 아니고 내 부친이 환갑잔치여서 이 타지에서 손님들이 왔는데 말이다. 그래서 내 여기 밤이 향기에 안배해놓고 놀고 있었는데 너희 그 부하 띵바이허 있잖니. 그놈이 글쎄 내 손님들을 싹 다 내쫓고 또 내 귀빤망이까지 날리는 게 아니겠니? 너 어떡할 건데 다리쇼스야. 그러자 저쪽에서는 내 아우 띵바이허가 쩌우산 이놈을 때렸다고? 잘 때렸네 뭐. 쩌우산이는 맞아야 쩌우산이지. 쩌우산이는 이놈이 그래도 한마디 위안이라도 해줄 줄로 알았다는데 잘 때렸네 뭐. 그래서 쩌우산이 어떻게 정신 차렸니? 정신 차렸으면 됐다. 뭐? 쩌우산이 이를 뿌드득 갈면서 딱 한마디만 더 하였다고 합니다. 너희들 오늘 일을 잊지 말고 그대로 딱 기다리고 있어라. 네. 내 아버지 환갑잔치가 끝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놓냐 봐라. 그리고는 꽉 전화를 끊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 우연하게 진행된 대화들이었을까요? 전화기를 끊자마자 짜오산이 싸늘하게 웃는 거였다는데 네 짜오산 이놈이 어떠한 놈이랍니까? 이미 그 복수를 위한 시나리오가 이 쫙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대체 어떠한 시나리오였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